안녕하세요. 상의모입니다. 제가 양파 보관법을 한번 해보려고요. 이게 사다고 많이 사놓는 게 오히려 손해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걸 다 먹을 수 있으면 좋은데 못 먹을 경우에는 썩어서 버리는 경우가 너무 많거든요. 양파는 자루 안에서 한 개만 썩어 있어도 나머지를 다 이렇게 전염시켜서 금방 다 썩게 만드는, 이렇게 한 자루 사오시면은 먼저 혹시 썩었는 거 있나 없나 살펴보는 게 제일 1번이고요. 택배 박스 같은 건 집에 많으시잖아요. 네, 신문보다는 이런 전단지가 많죠. 이거를 가지고 이렇게 깔고요. 박스 안에다가 이런 식으로 놔두시는 게, 몇 개 안 될 때는 이런 식으로 놔두시는 게 제일 좋아요. 이거는 또 까서 또 냉장고에 넣어줍니다. 자, 이렇게 깨끗하게 깠으면 굳이 안 씻어도요, 이대로 보관하시면 되거든요. 근데 까는 동안에 손에 묻은 게 이렇게 묻어서 좀 더럽다 생각되시면은요, 이렇게 헹궈서 이렇게 바구니에 담아서요, 물기를 빼면서 좀 말려주시면 돼요. 아니면 키친타올로 닦아주셔도 되지만 이제 물기가 빠지면서 마르거든요. 여기 중간에요, 딱딱하고 두꺼운 대 같은 게 들어있는 경우 있거든요. 순양파라고 해서 처음에 수확할 때 그거는 뽑아서 상품 가치 없으니까 이런 데 같이 제품화 시키진 잘 않고요, 따로 묶어서 아주 싸게 파는 경우 많거든요. 그거 보시고 저한테 물으시더라고요. 그게 이상한 거 아니냐고. 이상한 거 아니고 드실 수 있는 거고 딱딱한 그 줄기만 떼내고 드시면 돼요. 양파를요 냉장고에 넣으실 때는 검정 봉지 같은 거 있으시죠? 이렇게 넣어서 이렇게 사서 냉장고 안에 넣어놓으시면 됩니다. 양파 깐 거는 조금 어둡게 보관하시는 게 좋거든요. 냉동시키는 방법이거든요. 제가 이걸 잘라서 이 부분은 좀 뜯어낼게요. 담을 비닐봉지를 준비해 놓겠습니다. 그리고는 채를 써는데요, 채를 쓰실 때는 이렇게 썰면은 어떻게 되냐면 여기가 넓은 부분이 나오거든요. 근데 이렇게 이런 식으로 약간 이런 식으로 이렇게 썰고요. 또 눕혀서 이렇게 이런 식으로 만약에 이렇게 썰게 되잖아요. 그럼 이게 넓적한 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채를 써실 때는 이게 끝에서부터 이런 식으로 내려가는 게 낫습니다. 채를 썰어 넣었으면요, 우선 이렇게 끝만 살짝 묶어 넣을게요. 너무 꼭 묶지 말고 슬쩍 묶었거든요. 이렇게 해서 일단 한번 살짝 얼린 다음에 흔들어 주고요, 풀어서 다시 얼릴게요. 냉동시키겠습니다. 양파 껍질인데요, 양파 껍질은 좋은 성분이 많이 들어있고 그리고 끓이면 단맛이 나기 때문에 설탕 대용으로도 조금 쓰고 하시는데요, 또 끓여서 물로 드시기도 해요. 콜레스테롤도 낮춰주고 여러 좋은 성분이 많아서 보관을 하시려면요 씻어서 이렇게 말리고 하시면 안 되고요, 이대로 보관하셔야 됩니다. 이대로 조금만 더 놔두면은 마른 상태잖아요. 또 이렇게 좀 더 놔두시면 더 바삭 마르거든요. 이거를 이틀만 놔두면 다 마르거든요. 양파 자루에다가요 이렇게 넣어놓고요 묶어서 걸어 놓으시면 돼요. 하실 때마다 씻으시면 돼요. 이 뿌리 부분은 조금 더 깨끗하게 헹구시면 돼요. 찝찝하다 싶으면 찬물에 조금 담가서 깨끗하게 씻으시면 돼요. 이 양파 물은요 그냥 시원하게 해서 마시면 좋고요. 그리고 생강이나 대추 같은 거 넣으셔도 되고 또 없으시면 그냥 이것만 끓이시면 돼요. 자, 이번에는 양파를 조금 말려 보겠습니다. 뿌리 부분은 좀 잘라주고요. 너무 길지 않고 조금 짧게 하려면요, 작은 양파 같은 경우는 이렇게 3등분 하겠습니다. 자, 이거는 그냥 키친타월에다가 조금
장마철에는 하시지 말고요. 그래도 날이 좀 좋을 때 하시는 게 좋아요. 자, 키친타월 위에다가 이렇게 깔아서 말리시면요. 키친타월이 수분도 흡수하고 빨리 말려주는 역할을 하거든요. 이렇게 붙어있는 부분을 이렇게 떼어서 이렇게 말려줍니다. 햇빛이 좀 잘 들어오는 곳에 두시든지요, 아니면 바람이 잘 통하는 곳, 싱크대 위, 이런 창문가 이런 데 놔두시면 됩니다. 하루 24시간이면 잘 마르는데요. 중간에 비가 조금 왔습니다. 많이 오진 않았고 좀 왔기 때문에 약간 습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틀 말렸고요. 육수 내거나 갈색 소스 만들 때요, 이거를 후라이팬에다 볶으면 색깔 잘 나거든요. 볶아서 쓰시면 되고, 식용유나 올리브 넣어서 양파 기름 만들으셔서 양파 말린 거거든요. 냉동실이나 냉장실 보관이 좀 되거든요. 요리하실 때 어디든지 활용하시면 됩니다. 마른 양파를 오일에다가 한번 재워 보겠습니다. 그냥 식용유거든요. 냉장고에 처음부터 넣지 마시고 실온에 좀 뒀다가요, 두면은 조금 빨리 좀 발효가 된다 해야 되나, 향이 좀 빨리 우러나거든요. 그러고 나서 냉장고에 보관하시는 게 가장 안전하고요. 오일에 재워두었던 양파를 한번 활용해 볼게요. 자, 이렇게 두 스푼 넣고요. 이거는 말랐기 때문에 수분이 없기 때문에 오래 볶으면 빨리 타거든요. 그래서 너무 오래 안 볶으셔도 되고요. 볶으신 다음에 고추장을 조금 넣고요. 진간장은 1인분 할 때는 한 스푼 넣으면 되지만 밥이 많을 때는 한 두 스푼 넣습니다. 오늘 밥을 좀 많이 넣어야 되거든요. 올리고당을 한 스푼 듬뿍 넣을게요. 참치 볶음밥. 자, 그리고 밥은요 완전 꼭대기로 넣겠습니다. 더 넣어도 돼요. 참치캔 150g짜리 하나면은요, 한 3인분까지도 볶으셔도 됩니다. 이렇게 하면 맛있는 국수 참치 볶음밥 되거든요. 그리고 고춧가루, 수저 뒷부분으로 좀 넣어주고요. 이렇게 하면요, 주먹밥 만들어서요, 도시락에 넣어 가셔도, 이거는요, 식어도 맛있습니다. 양파 껍질 끓이실 때는요, 물 한 1리터 분량에 있죠. 양파 한 개 정도 분량의 껍질을 이렇게 씻어서, 바로 이렇게 씻어서 넣으시면 돼요. 그때그때 씻어서 쓰시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요, 끓으면은 불을 약하게 낮춰서 한 20분만 끓이시면 됩니다. 그러면요, 이렇게 생긴 물이 나옵니다. 이거를요 그냥 시원하게 하셔서 마시면 되고요. 너무 진하게 하면 질려요. 그래서 1리터에 껍질 하나 분량이면 되고요. 자, 이거 양파 껍질 물입니다. 이거 한 20분 정도 끓이면 이렇게 노란 물이 나오거든요. 약한 불에서 끓이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해서 밥을 하시면 약간 노란색이지만 또 맛은 그래 크게 나쁜 거 아니니까 드실만해요. 이렇게 해서 밥을 해서 드시면 되고요. 잡곡밥에다 하시면 더 좋고. 그리고 이 양파 육수는 마시기도 하지만 찌개나 뭐 다른데 소스 또 이걸로 여기다가요 뭐 뼈에 간장 넣어서 따르셔도 됩니다. 이렇게 양파 껍질은 여러 가지 활용이 되고 몸에 너무 좋으니까 버리지 마시고, 아토피, 뭐 항암 아무튼 너무 좋다니까. 멸치 육수 낼 때요. 자, 이거 양파 껍질 물에 씻어서 이렇게 한 개 분량 정도만 넣으시면 됩니다. 양파는요 이렇게 얼린 거는 이렇게 두드려서, 그러면은 요 끝은 너무 세게 묶지 말고 살살 묶어 놓으셔야지 꺼내쓰기 좋거든요. 이렇게 양파는 얼려서 냉동실에 넣어뒀다가 찌개나 여러가지 조림이나 쓰시면 되고요. 그리고 양파 껍질은 이렇게 보관하시면 됩니다. 양파 오일 재운 거고요. 요거는요 양파 말려서 여러가지 다 사용할 수 있는데요, 뭐 이게 반찬으로도 활용이 가능합니다. 제가 양파를 이렇게 말린 거를 후라이팬에다 볶았는데요, 요런 거는 쯔유 간장 만들 때나 이렇게 소스 만들 때 쓰시면 돼요. 그리고 양파는 이렇게 어두운 곳에 보관하시면 됩니다.
나머지 양파 자루에 뒀는 거는 빨리 드시고요. 그리고 자주 확인하셔서 혹시 썩은 거 있나 확인하셔서 드셔야 하고요. 그 박스에 보관한 거는 좀 박스에 널널하게 깔아서 서로서로 공기가 좀 통하도록 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양파가 오래 보관할 수 있습니다. 어떤 분은 베란다에다가 이렇게 쭉 깔아놓고 하시는 분도 있으시더라고요. 그것도 괜찮은 방법 같습니다. 양파는 이렇게 보관하면 오래 드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상의무였습니다. 감사합니다.